지금 단어 힘든 애들한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 얘들아. 자, 얘들아, 단어가 잘 안 외워지면 내가 고등학교 때 썼던 거 한번 써볼래? 약간 미친처럼 되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난 단어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리고 너네도 알겠지만 그 SAT 알아? 미국에서는? 거기 이제 벌벌 클리컬 리딩이라고 그걸 하려면 정말 이상한 미친 단어들 졸라 많아. 와 진짜 세상에 미국 사람 뭐 중세 영국 영어 단어 있잖아. 그런 거 외운다니까. 그걸 외워야 되는데 너무 안 외워져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방법을 개발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나는 미국에서도 계속 이거 했거든. 미국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아우 참 너 참 눈이 판타스틱하네. 판타스틱 무슨 뜻이야? 판타스틱이 판타스틱이지 뭐. 맞죠? 맞잖아. 그래서 영어로 알아듣는 게 제일 좋아. 어? 그리고 언어는 앞뒤 문맥이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연기로 단어를 외워야 돼. 연기로. 그 연기로 단어를 외운 게 어떤 거냐면 너네 오늘 다 외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얘기해봐. 아무거나 얘기해봐. Sufficient라고. Sufficient. Sufficient가 충분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야 오늘 씨 밥을 너무 많이 먹. 와 오늘은 완전 sufficient야. 오늘 충분해. 어? 오늘은 충분해.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오늘은 충분해를 영어로 한다니까. It is sufficient.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나는 대부분 연기를 할 때 화를 이렇게 내자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죠. 그게 충분해? 너 그게 sufficient 해? 띠발? 그래갖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는데 안 헤어지는 건 이제 그 포스트 있잖아. 내 방에 거의 다 포스트잇으로 다 전부 다 완전 다 찼었는데 포스트잇으로 막 하고 서서 외우고 연기 막 하고 해서 사람들이 나 미친놈이 돼. 나 독서실에서도 계속 했고. 또 외운 거 하나 있어. 그러면 sufficient도 했으면 아 불충분해도 궁금할 거야. 아 그거 좀 불충? 이리 그것은 그러면 insufficient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 또 외운 거. 개새끼 옆에 닦아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조금 있다가 sufficient 물어보잖아? 너네 다 알아. 왜냐면 연기를 한번 하면 앞뒤 맥락이 생각이 나거든. 또 외운 거 하나 해봐. 아 빨리 이게 빨리 책 펴서 얘기해봐. 아 또 책 펴서 봐야 돼? 아 답답해. 뭐 아무 말 없네. 좀 잘 안 해줬던 거 얘기했어. 안 해줬던 거. 뭐, 문맥이지? 이게 못 읽지 지금. 아 이게 단어체를 보고서는 딱 생각을 하잖아요. 한 3분, 2분까지는 생각이 나요. 그러고선 시험지를 딱 보면 그 순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맥락을 넣어서 한번 연기 한번 해봐. 생각 확 나. 너, 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 그게 충분해? 해봐. 충분하다 이런 거야. 그러게요. 오씨. 와 이게 증명이 안 되네. 근데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네. 또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바이오 디베러버. 어? 바이오 디베러버. 바이오 디베러버? 바이오 원래 이제 바이오하고 디하고 그레러브로 같이 이제 묶어서 하는 건데 바이오가 뭐야? 생체잖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이오 디베러버이 무슨 뜻이냐? 자연분해잖아. 그래서 어, 야 내 똥이 바이오 디베러버 됐어. 어?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됐어. 그래서 너네가 내가 이걸 차관은 어디서 했냐면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 중에 교포회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걔가 자꾸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서 얘기해. 근데 이게 재수 없는 애가 있는데 여자애가 하면 귀여워. 어? 어 오빠 오늘 피크닉 갔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어제 드라이빙 했는데 어 내가 레프트 턴 했거든? 근데 여기 뱅크가 있었잖아.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외워. 걔가 말하는 단어 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외워지더라고.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어? 내 똥 디그레버 보다. 선생님 이런 거 어떡해요? 뭐? 살림 개관. 살림 개관? 개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게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미국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샤워하면서 계속 미친놈처럼 혼자 상황극 만들어서 영어로 말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미국 갔는데 영어 말이 잘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경찰한테 잡혔어. 가서 스피딩해서 이게 뭐지? 빨리 가서 경찰 잡혔어. 어, sir, hello, sir. 아, 내가 이제 경찰에서 Hey, you are speeding. I'll give you a ticket. Sorry. 이걸 막 연습하고 그랬던 거 혼자? 미친놈인 줄 알았겠지. 처음부터 맨날 그러고 막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러고. 그리고 내가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영어 라디오 듣잖아, 라디오. 우리 나 라디오를 잘 듣거든. 한국에서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어. 팟캐스트 같은 거. 근데 하면 사회자가 막 질문하잖아. 그럼 내가 막 대답했어. 딱 그 막 대답했어. 내가 막 무비 스타죠. 개새끼들 지금 기웃었어 지금. 이 좋은 방법을 줘.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한번 해봐. 되게 재밌어. 너가 진짜 연기에 천부적인 재능이네. 아니에요, 나의 힘이죠. 나의 힘? 아, 예스 보고 싶다. 와, 유림스릭이 졸라고 싶네. 자, 봅시다. 팬들 뭐 이제 봅시다 이제. 자, 몇 초 채점한다고? 48초. 48초. 오케이. 별로 안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이 전에 거 했니? 채점? 아, 전에 거. 49부터, 어? 어디부터 채점 안 되지? 49요. 49부터 49 보세요. 자, 1번에 형용사절 문법, 2번에 부사, 3번에. 아, 했네. 자, 1번에 3번. 2번에 they have a lot of children to look after. after까지 써야 돼. 3번에 something cold to drink.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2. 8번에 5번. 키대신 1번. 1번 볼게요. 자, 살 집인데 너 뭐라고 썼어? 2번 썼지? 네. 새끼야. Live in the house잖아. 네. 이건 주의하세요. 네. 나 또 몇 번? 없어? 자, 나 보세요. 나 봐라. 자, enough to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대답. 긍정. 긍정. to to는? 부정. 부정. 그럼 to to에 동사 나오잖아. so that을 하면 주어 동사 써야 되잖아. 그치? 주어 어디서 써야 돼? 유미상. 유미상이죠. 대답. 그러면 투투는 so they can't야 so they can이야? so they can't. can't지 그치? 자, the bike is too expensive, so expensive that I cannot buy. 뭐 어떻게 되면? 다시 말해주세요. The bike is so expensive that I cannot buy.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 뭐 어떻게 되면? 모르면 날라차게 한다. 자, 뭐 같으면? 이 붙여야 돼. 이슬 맨 끝에 붙어야겠지. 왜? 마이크랑 이슬? 같은 거니까. 그래서 맨 앞에와 맨 뒤에 같으면 이슬 붙여줘야 돼. 근데 추출 바꿀 때 빼줘야 돼. 왜?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그치? 너무 비싸서 그거 살 수 없다. 안 돼? 알았지? 그거 봅시다. 9번에 3. 5. To receive her invitation. 그 다음에 In order to watch도 되고 So as to watch도 됩니다. In order to 무슨 뜻? 뭐뭐하기? 위에서. 위에서니까 아니라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있잖아. 그게 전부 다 In order to랑 똑같은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니네 아까 수업 끝나고 은호쌤 왜 여기 뒤에서 계시지 마요? 선생님 그 복수는 없어요. 정신이 정신 나고 누구한테? 아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생님 거는 사진 찍으면 돼. 아 근데 그게 막 다른 거랑 성격 있고 숙제도 적으시고 그랬어. 보소서 니네 거 보면 돼요. 다시 알려드려야지. 니가 얘기 좀 해주면 선생님 제일 거 보세요. 사진 찍으세요. 뭐 적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되게 아, 그거 보셨어요. 김동민 거 영상. 아, 그렇구나. 선생님 되게 약간 이게 다이어리를 되게 잘 적으시더라고. 여자들은 참 그런 거 좋아해. 아, 저 바로 쓰고 그런 중. 어씨. 원래 다이어리는 그래요. 아, 그래? 너 약간 여성스럽니? 저요? 아니요. 이게 안 돼. 아, 또 동민이 없으니까 또 화잖아 그래. 아, 지난번에 현수 없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 보세요. 몇 살이야? 자, 13, 13번에 2번. He did his best not to lose the game. 그 다음에 2, 2. 그 다음에 5번. 클리시블. 12번, 13번. 12번 먼저 볼게. 12번에 2 watch the Grammy. 이건 좀 적어놓을게요. 자, 여기 보세요. stop은 뒤에 stop ing 쓰는 경우도 있고, stop to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치? 맞아, 맞아. 맞지? 이게 무슨 뜻이야? 하는 것. 뭐 하는 것을 멈추다. 것을 멈추다. 그러면 stop to는? 하기 위해. 그렇지, 뭐 하기 위해 멈추다라는 뜻이거든. 맞지? 됐어, 이건 수능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 뒤로 주구장창이 나오는데, 자, 나는 I stop to smoke 해서 stop to smoke. 빨리 해.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춘 거야. I stop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멈추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좀 외워두세요. This shade of I am bearing will brings out to the colors of my 울었습니다. 영어가 줄력 금지 같은데? This shade of black 검정색의 그늘은 I'm bearing really 이 검정색의 내가 갖고 있는 검정색의 그늘은 brings out the color of my soul. 오! 나의 영혼의 색깔을 가져도 나도 우와! 내가 입고 있는 이 검정색의 이 그늘은 내 영혼의 색깔을 가져도 어때? 와, 개소리하고 있네. 근데 약간 좀 뭐가 있어 보이네. 이걸 또 해석하는 것도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럼? 얘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있다가 벽을 이렇게 뭐 카페에 갔더니 벽이 이렇게 쭉 뭐가 써 있는 거야. 써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보면서 나 읽었어. 그냥 The shade of black, I'm very really colors of the soul. 이렇게 했더니 옆에서 여자친구 그걸 보고 화난 거야. 너 멋있어. 맨날 그랬어. 개 멋있어. 오빠 대박. 꼭 가세요. 나 진짜 연기하는 거. 아니 아니 진짜 그냥 진짜 반했어. 내가 꺼지라고 했어.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영화를 읽으니까 옆에 딱 보면서 오빠 그리고 예전에 소개팅에서 진짜 옛날 일이다 진짜 진짜 옛날 일이다 한번 더 해보고 싶었어 아무튼 옛날 소개팅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얘는 약간 나한테 좀 긴가민가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를 딱 타길래 내 외국인 친구한테 전화를 해 그리고 일부러 끊어 전화를 한번 찍 걸고 끊어 그리고 이제 차에 타 시선을 보고 가고 있잖아 내가 전화 콜백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받는 거야 Hey, what's up, man? Hey, I'm driving now 하트 뿅 오빠! 진짜 그랬다 이거? 한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외국어에 약하지 그치? 중국어 전혀 없어 보여 야, 내가 진짜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 내 옛날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제 친구가 중국에서 유학했어. 화장품에서 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중국말을 잘해. 그래갖고 바해를 바해라. 시시자. 무슨 시시라. 존나 없어 보여 진짜. 완전 그거 있잖아. 아 이거 얘기 유튜브 올라오고 큰일 났는데. 존나 없어 보이더라고. 근데 Hey what's up man? 하면 지금 시시 왔어. 조선 쪽 갔잖아. 그래서 약간 중국말은 다시 보자. 이 얘기 왜 나왔지? 야, 네 옷 때문에 이 얘기 나왔네.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 벽에 영어 같은 거 써있거나 아닌 거 뭐 써있으면 자꾸 읽어. 중얼중얼. 반하게 하라고. 선생님 꼬시라고. 자, 몇 번이라고? 12번에서 so as to를 뭘 바꾼다? 뭐야? 이거 맞지? 아니요. 제시카 stop to watch 해서 뭐 하기에 멈춘 거야? 스트릿 걸 공연 보기 위해서 어? 뭐라고? 스트릿 걸? 이게 뭐라고 했어?
길거리 공연. 아, 길거리 공연을 보기 위해 멈춘 거지. 그래서 멈하기 위해서는 이 노래를 썼으면 돼. 너 뭐라 썼냐? 여, 투 어디 쓰다가 뭘 했어, 3번. 3번, 13번. 그녀는 살았대. 그리고 뭐가 된 거야? 아직 99살까지 살았습니다. 이랬잖아. 맞지? 이거 뭘까? 이거 2B는 이거는 내가 안 알려준 거야? 이거 뭐야? 앞에 나와 있는데. 부사. 부사전용법이 있어. 부사전용법 중에 뭐? 결과.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몰라서 내 시험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살아서 결과적으로 몇 살이 된 거야? 99살 된 거지? 그 뭐 이거 결과로 뭐야? 2번 해석해 봐. 그는 일어났지. 그래서 to find himself lying on the grass. 이제 깼는데 결과적으로 뭐 한 거야? 내가 풀밭에 누워있는 거 본 거야. 오씨 내 얘긴데? 어? 어이, 야 한번 아 진짜 쫓겨날 뻔했거든 진짜로. 술을 겁나 많이 먹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놀이터에 자고 있더라고. 그 내가 그것도 되게 오래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7시인가? 사람들이 막 출근하잖아. 출근하는 사람들 그때가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막걸리를 안 마셔. 막걸리 먹고 선생님 저기 뭐냐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막 계신 거야. 또 뭐 하고 왔냐 그래서 아 나 지금 사우나 갔다 왔다. 어우 씨 그 놀이터에서 잤어. 그 놀이터 어딘 줄 알아? 오늘 백식통 알아? 네. 알지? 거기 위에 뭐, 노래도 있지? 거기서 샀어. 옛날이야 지금 한 10년 전 기억인 것 같다. 자 봅시다. 갈 때마다 생각나. 자 그 다음에 또 틀린 사람 없어? 넘어가네. 자 17번 To tie to wear. 그럼 for bread 동그라미 얘가 뭐야? 의미상 주어 맞지? 그럼 so that's로 할 때는 브레드가 주어로 가는 거야. 아니라. 그럼 18번 warm enough to relax. 그럼 for you 동그라미 이게 뭐야? 의미상 주어 맞지? 맞냐 안 맞냐? 자, 19번에 2번, 20번에 1번, 5번, 22번에 2, 4. 자 it seems that cares. 그 다음에 it seemed had lost. 왜냐하면 아, 24번, 2번 별표. 그냥 한번 할게. To have lost them. 그렇다는 얘기는 시제, 원래 시제보다 한 단계 전인 거지. 야, 맞냐, 안 맞냐? 그래서 seemed보다, seemed가 과거잖아. 과거의 한 단계 전이 뭐니? 대과거, 그렇지, 과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had, lost를 쓰는 겁니다. 괜히 잊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25번에 you seemed to be surprised. 자, 틀린 사람. 틀린 사람 알지. 알겠어? 또? 없어? 아, 그럼 또 뭐? 아, 씹는데 씹어도 썼어. 아, 됐어. 그러니까. 이거 플랜이야? 네, 네. 플랜이다. 자, 일단 넘어가세요. 58초. 58초. 자, 2번. 잘 들으세요. 거기 58쪽에 8페이지에 포인트 2 있거든? 포인트 2? 2를 3번 적고 암기해오세요. 자 근데 적을 때 정성스럽게 적고 알았지? 자 여기 보세요. 잘 봐.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주어랑 동사랑 뭐가 나오니 얘들아?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동사 하나 또 나왔어. 그치?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얘를 목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명사로 바꿔줘야 되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아니면 동명사를 바꿔준다고. 맞아?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니? 앞에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맞지? Decide는 뭐? To. Finish는? ing. 맞아? Try는? 둘 다. Like는? 둘 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암호치에서 메가펩시다 이렇게 외웠어. 기억 안 나지? M이 뭐였냐? 마인드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알았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왜냐면 뭐 뭐지? 초목치는 어떻게 했냐면 뭐 강원평신이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얘들아. 아 내가 선생님 뭐 선생님 만들었어요. 학생이 가르쳐줬다고. 아 뭔 소리야 씨. 아니 내 손목 아니야. 원래 다음 PC 내가 선생님 다음 PC방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PC방을 표시로 바꾼 거야. 아씨 물어봐라 내가 전화해서.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외우면 안 돼. 왜냐면 너네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그러면 투목치 암목치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애들이 메가 펩시 애니 마인드였나 메이크였나 이런다고. 어? 다음 평신에 D가 D사이드였나 딜레이였나? 그거 언제 또 다 쓰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암기하냐면 Practice ING Enjoy ING 이런 식으로 그냥 나오면 이렇게 여기 툭 지금 폭 올라가지?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다음 시간까지 정성스럽게 적어보세요. 포인트 2 세 번 적어보세요. 잘하냐? 적어보세요. 아니 아니 이거 좋아. 동사에 따라서 툴을 쓸지 아이를 쓸지 결정하세요. 여기 있는 단어만 보면 되죠. 다 외우면 돼 그것만. 이제 헬스클럽도 하자 이제. 오늘 몇 명이냐? 네. 오늘 확진자 몇 명인지 몰라? 오늘? 아니요. 오늘 400명대라고 하는데. 아, 그 여기다 스크롤 30 해야 될 거예요. 이게 개인이 만든 그거라서. 어, 그래? 아, 403명인데. 아. 그래도 많이 줄었어,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근데 좀. 아니,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진짜. 아, 나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진짜. 한국 사람들은 말을 존나 잘 들어, 진짜. 아니 말이 안 되거든 솔직히. 이게 국민성인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너무 숙제를 하고 막 단어 안 외우면 딱딱하고 이런 환경에 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말을 잘 들어. 솔직히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400명인가 하고 확진자 미국에서 애들 40만 명인가 하루에. 40만 명이야 이 말이 돼?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해도 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오늘부터 정부에서 셧다운을 할게요. 셧다운을 하는데 오늘 전부 다 닫아라 얘기하잖아? 나와서 시위해. 왜? 시발 왜? 우리가 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그래 안 했어. 너 작년에 지난달에 얼마 벌었어? 내가 지난달에 800만 원 벌었는데 800만 원 줄게. 한국은 야 일단 다 열지 마봐. 그것도 통보도 안 해. 뉴스에서 그냥 때리는 거야. 나는 진짜 공무원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없거든. 내일부터 닫으세요 이 말 들은 적 없거든. 근데 뉴스에서 닫으세요 다 닫어. 우와 싫어 진짜. 그래서 또 이렇게 다 닫잖아? 또 죽어. 두 번 이런 적 있었지. 한 번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막 엄청 놀랐다 쭉 떨어졌지. 이번에는 무슨 막 3차 대유행에서 쭉 떨어졌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봄이 좀 있으면 오니까 봄 오면 또 이제 좀 많이 없어진다고 하대. 얘네도 백신 맞을 때까지 맨날 마스크 쓰고. 근데 니네 백신은 아직 안 나왔대. 나도 안 맞을 거야. 봤어? 그 모더나 백신? 나는 되게 웃긴 게 너무 궁금한 게 그 백신 맞는 주사 맞는 그 영상 본 적 있냐? 뉴스 많이 봤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있고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바늘이 있잖아. 바늘이 존나 길거든? 그거를 나는 이렇게 사선을 들줄 알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되자? 그럼 뼈에 닿지 않냐? 안 그래? 근데 이렇게 끝까지 붙은데? 다시 한번 봐봐. 바늘이 존나 길어. 이거를 이렇게 넣어.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으니까. 이 수는 뭐 여기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육이잖아. 너네 하는데 봐봐. 여기 완전 뼈 아니냐? 그치? 여기 쑥 넣더라고. 그래서 뼈에 닿지 않을까? 뼈 피해서 묻는 거예요? 뼈를 어떻게 피해? 이거 봐 어깨 나 안 들어가 나 바늘도 안 들어가. 저런 애 쑥쑥 들어가지 어? 이런 애 봐봐 쑥쑥 들어가지 나 이제 턱에 떡보면 안 들어가.
그리고 남자애들은 잘 들어. 어깨가 넓어지겠지? 손 넓어지겠지? 지금 봐봐, 다들 어저비들이잖아. 지금 봐! 옷을 입으면 이렇게 흘러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깨가 넓어지고 싶어요? 운동해야죠. 그럼 운동은 무슨 운동? 운동 안 하는데요. 그래서 막 대부분 청소년들이 야, 내가 새스쿨과 가면 너네 같은 애들 있어. 무서워.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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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지려면 이걸 많이 해야 돼. 좋네, 그거. 근데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어깨가 넓어지다 해도 요만큼 넓어지지 않겠냐? 어깨 뿌리 생겨요, 그치?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돼. 이게 여기 있지? 할매 느려지 이렇게 다치고 우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걸 하면 여기가 넓어져서 어깨가 넓어집니다. 나도 처음 알았어. 그래서 꼭 집에서 팔굽혀펴기 하면 어깨가 넓어집니다. 팔굽혀펴기 하면 으 벌어지고 이렇게. 너 이렇게 해봐. 존나 춥지? 네. 난 존나 높잖아. 그리고 친구랑 항상 같이 온다. 슬리퍼 신고. 슬리퍼 신고 한번 같이 온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묻어놓고 뒤에 잡고 계속 노가리만 봐. 아 진짜? 그래? 아, 그동안 5분 하고 핸드폰 한 15분 하고 있고. 그래. 아 진짜 이 새끼들 문제가 많나 보다. 헬스클럽 다녀? 한 번도 안 와봤어? 자 그래서 동명사는 얘 좀 외워주셔야 돼. 봐봐 포인트 2 봐봐. 이렇게 외우세요. Enjoy, ing. Finish, ing. Keep, ing. Start, ing. 이렇게 알았냐? 그래서 need 나오면 바로 to 바로 나와야 돼. 알았냐? Want to, hope to, expect to. 됐니? 밑에 것도 전부 다 외워서 주세요. 됐지? 그 다음에 거기 포인트 3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4 얘도 세 번 쓰고 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 얘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줄게. 거기 BS-ING 별표. BS-ING 별표. ON-ING 별표 3개. 졸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 LOOK FORWARD TO ING 별표. 많이 들어봤지? 어? 밑에 WORTH-ING 별표. 그 다음 오른쪽 메이크업 포인트 지워. 메이크업 포인트 지워. 오예. 주니까 좋지? Feel like ING 발표. 자, it is no use ING. 엄마가 많이 쓰는 거야. 야, 울어도 소용없어 이 새끼야. It is no use crying. It is no use crying. 울어도 소용없어 이 새끼야. 이런 거, 그치? 밑에 spend 목적 ING 발표. spend don ING. keep A from B 기억나? 졸라 중요한지 발표. 자, 밑에 cannot help ING 발표 3개. cannot help ING 발표 3개. 얘는 뭐냐면 아빠가 많이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한잔 했어. 어, I cannot, I couldn't help it. 이렇게 말했어. I couldn't help it.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외울 때도 연기하면서, 어, cannot help it. 있다고 하지 말고, I couldn't help it. I couldn't help drinking. 어쩔 수 없이 한잔 했어.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졌어. 해봐 시작. 여자친구한테 하듯,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오케이. 이렇게 해봐야지. 어? 이래야 영어가 되지. 제발, 제발, 제발.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아, 방금 이렇게 막.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그, 너네 그거 뭐냐? 경이로운 소문인가? 하? 내가 그걸 보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악귀 있지? 그 새끼가 나를 막 쳐보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 새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게 이상해, 사람! 와, 씨. 꿈에서 막 땀 막 돼. 그래서, 와, 와, 하면서 막 하는데 걔가. 그래서 막 싸우는데요. 와, 하면서 막 그 땅의 기운 막 하잖아. 아, 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안 나, 씨. 하다가 잠 들어서 내가 잠 딱 깼어. 깼는데 지금 땀이 엄청. 자기 하는 거 안 돼요. 오, 너무 그래. 와, 무서운 거야? 누구? 아, 김재정 근데 지금 오신 것 같아. 깜짝 놀랐어. 역시 아이돌이라고 해서 TV 나오면 다 못생겼더라고. 그 김나은인가? 손나은인가? 누구지? 손나은인가? 걔가 TV 한번 나왔잖아. 아, 걔, 여, 그, 뭐지?
런닝맨 이런데 이광수 옆에 있으면 졸라 이쁘다. 드라마 나오는 거 진짜 멋있죠. 이쁜데? 이쁘지? 뭐죠? 근데 아이돌보다 배우가 훨씬 그러니까 배우는 정말 아이돌이랑 배우랑 차이 이거는 둘이 같이 서 있으면 서 있으면 비교가 너네 그 이지아 와 진짜 펜트하우스 와 나 요즘 드라마 빠돌이야. 어우 나 어제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저런 새끼 못 잡을 거야. 땀이 온몸에 땀이 막 왜 그랬냐면 내가 추울다가 온도를 올려놓고 나왔어.